TMI? 네. TMI라서 아무 말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 혹시 임창민 선수에 대해 알고 있는 TMI 하나 아시나요? TM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아, 과한 정보라고 해가지고 알고 있어도 쓸데없는 정보들. 창민이 얼마 전에 머리에 매직했더라고. 매직이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네. 머릿결에 기름기가 너무 많았어. 아. 혹시 TMI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과한 정보, too much information. 네. 맞아요. 강민호 선수가 임창민 선수에 대한 TMI로 매직을 최근에 하셨다고. 아, 그렇죠. 네, 매직을 했는데 저는 볼륨 매직을 해야 되는데 미용사께서 볼륨을 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직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아, 그럼 원래 원하셨던 매직이? 네, 볼륨 매직을 해야 되는데 볼륨을 놔두고 매직을 했어요. 그럼 혹시 강민호 선수에 대해 알고 계신 TMI 하나 알려주세요. 아, 강민호? 민호는 비밀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만큼 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훈련 중이나 아니면 주로 하시는 행동이나. 아, 민호의 행동? 네. 민호는 KBO 최고의 2여가지고 2 이래가지고 친화력이 되게 많고 좋고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한데 그래서 민호랑 안 친해지면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TMI라는 단어 아시나요?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최현을 선수에 대해 알고 있는 TMI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요? 말이 많아요. 오늘 조용해 보이는데. 주로 어떤 대화 하시나요?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어요. 혹시 TMI라는 단어 아시나요? 들어는 봤어요. 과한 정보라고 해서 알아도 쓸데없는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병헌 선수한테서 최하늘 선수의 TMI를 하나 들었어요. 저희가 그 두 분이서 되게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하신다고. 특히 최하늘 선수가 사실이신가요? 네, 사실이에요. 주로 어떤 대화? 진짜 영양가 없는 쓸데없는 걸 많이 해가지고. 혹시 최하늘 선수가 알고 계신 이병헌 선수의 TMI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병헌이가 항상 이제 점심 먹고 커피를 마시러 맨날 스타벅스를 가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저한테 괜히 신경질을 좀 많이 내요. 안 먹으면. 네. 혹시 TMI라는 단어 아시나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재현 선수에 대해 알고 계신 TMI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디저트를 좋아해요. 디저트? 최근에도 디저트 드시러 같이 가셨다고. 아, 시켜 먹어요. 어디 나가는 걸 귀찮아해서. 제가 말고요, 제가. 아, 시켜 드시는 거예요? 네. 제가 시키고, 아, 지현이가 시키고 제가 받아와요.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네. 아, 선물의 TMI를... 제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걸 이제... 혹시 TMI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아까 김영훈 선수가 이재현 선수의 TMI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고 가셨는데 뭐예요? 디저트를 주로 잘 시켜 드신다고. 사실이신가요? 저는 빵이나 밤에 좀 너무 무거운 거 안 먹으려고 하면은. 그럼 혹시 김영우 선수에 대해 TMI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데? 너 얘기해봐. TMI. 네, 얘기할게. 넣고 넣고. 응? 알았어 알았어, 제가 가려고. 옷을 저한테 던집니다. 옷을 던져. 어떤 때 주로? 나갔다 오면 침대에 누우면 이제 베개를 갑자기 툭 던진다거나. 그럼. 넣고 넣고 내 꼬치 알았어 알았어 잘 먹으라고.